라디오 공식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어디에서나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오늘은 세명대학교의 디지털 홍보 서포터즈 세원의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디지털 홍보 서포터즈의 Q&A를 하기 앞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세온의 블로그 기자단에 소속되어 있는 권윤영입니다. 네, 저는 세온 영상팀에 소속이 되어 있는 이우림이라고 합니다. 어? 우림 씨? 그 신체 나이 48세! 아니요, 혹시? 저 신체 건강하고요. 멀쩡한 20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교 SNS와 블로그 등 자주 찾아보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디지털 홍보 서포터즈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네, 디지털 홍보 서포터즈는 학교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를 활용하여 학교 내 활동을 홍보하는 조직입니다. 재학생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의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콘텐츠 영상을 만들고 기사를 쓰는 그런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SNS 어디에서나 아주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디지털 홍보 서포터즈의 새 명칭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 뜻이 뭘까요? 디지털 홍보 서포터즈의 새로운 명칭은 바로 세운인데요. 세명대학교 온라인 홍보단이라는 뜻도 있고 세상을 밝힌다 라는 위세강령인 권학이념의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온, 세상을 밝힌다는 뜻처럼 여러분들의 노력도 빛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온에는 영상팀과 블로그팀으로 나뉘는데요. 그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저희 영상팀은 학교 행사 하이라이트 영상을 제작하고 저희 구성원들끼리의 자체 콘텐츠를 제작을 하는데요. 팀이 따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콘텐츠마다 새로운 팀을 구성해서 촬영을 한다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블로그 팀은 영상 팀과 다르게 총 세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리즈 기사, 개인 기사, 팀 기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기사로 나뉘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기사에서는 지금 우리 학교 땡땡은 과 우리 학과를 모두 보여줄게 등이 있습니다. 네, 어떤 SNS에서 활동하느냐 혹은 팀이 구성되어 있는지 구성되어 있지 않은지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학교를 대표하는 디지털 홍보 서포터즈가 되기까지 마냥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영상팀의 우림 씨와 블로그팀의 윤영 씨 두 분은 서포터즈를 시작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나요? 저는 제가 만든 영상이 학교 유튜브에 업로드가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학과 내에서 만든 영상들은 개인 소장을 해야 한다는 점이 좀 아쉬웠었는데 이번에 세원을 들어오게 되면서 제가 만든 영상이 학교 공식 유튜브에 업로드 된다는 점이 저에게는 가장 큰 동기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주변 친구들이 홍보 서포터즈 활동을 많이 하기도 했고 그 활동들을 보면서 흥미를 약간 느낀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평소에도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글 쓰는 걸 좋아했는데 그런 이유로 이제 블로그 기자단에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림 씨와 윤영 씨 모두 각자 원하는 분야를 잘 찾아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각자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블로그팀 활동을 하면서 아무래도 학교 내 행사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았던 점인 것 같은데요. 이제 학교 내 행사들을 참여하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사를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주제를 많이 찾다 보니까 약간 아이디어 내는 부분에서 조금 제 실력이 향상된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영상팀으로 활동을 하면서 영상 제작과 관련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학교 내에서는 연출이라는 역할만 맡아서 했다 보니까 촬영이나 편집 분야에 좀 무지했었는데 세운 활동을 하면서 촬영이나 편집을 배울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경험이 되었던 것 같고요. 이제 가장 큰 좋은 경험은 장학금. 네, 저희 세원을 하게 되면 100만 원이라는 장학금을 또 받게 되다 보니까 정말 학교 생활을 하면서 좋은 경험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미디어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디지털 홍보 서포터즈의 활동이 너무 알찬 경험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두 분 모두 활동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경험 있나요, 우림 씨? 네, 저는 저희 세원의 영상팀 구성원이죠. 그리고 저의 친구가 챌린지 영상을 찍었을 때가 가장 재밌었는데요.
챌린지를 하기 위해 춤을 추는 친구를 구경하는 것도 재밌었지만 업로드가 되고 나서 12만이라는 관심을 받았다는 것을 보고 아, 내 친구가 유명 인사가 되었구나 라는 그런 뿌듯함과 재미를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와, 12만이라는 조회수 진짜 어렵게 달성하신 것 같아요. 진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혹시 아시는 분 아니세요? 네, 닮으신 것 같은데. 너무 닮으셨네. 그렇죠, 그렇죠. 오, 저는 그분을 잘 모르겠는데요. 유명 인사신가? 네, 윤영 씨는요? 활동하면서 즐거웠던, 좋았던 기억 있으실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학교 교직원 분들이랑 교수님이랑 이제 학생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학생들의 문화를 이제 공유하는 MG 나들이라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 행사를 가니까 이제 다양한 신선한 조합끼리 모여서 대학생들의 문화를 경험한다는 게 이게 약간 좀 재밌었던 것 같고 이제 제가 취재차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따뜻하게 반겨주셔서 엄청 좀 감동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디지털 홍보 서포터즈를 하며 얻었던 경험과 즐거웠던 기억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디지털 홍보 서포터즈에 관심을 갖는 학생이 더욱 많아질 것 같네요. 그렇다면 디지털 홍보 서포터즈 세온의 멤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세온은 매 학기마다 영상팀, 블로그팀을 뽑는데요. 이제 기사를 작성을 해야 하고 영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기사 작성 능력이나 촬영 편집 능력이 있으면 좋지만 저희는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정! 하지만 그런 능력이 부족하고 이제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온에 들어오셔서 그 능력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부족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 그 하나만으로 저희 세온에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적극 환영해드립니다. 네, 매 학기마다 영상팀과 블로그팀을 모집한다니 정말 도전의 기회가 아주 많네요. 마지막으로 너무 아쉽지만 구독자 및 학우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시다면 해주세요. 네. 저희 디지털 홍보 서포터즈 세온이 학우분들의 편리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니까요. 학우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등 뒤에 세온이라는 글자가 적혀진 잠바를 입고 돌아다니는 학생들을 발견하면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열심히 두 발로 뛰고 있는 거니까 학우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학교 공식 SNS에 올라가는 영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디지털 홍보 서포터즈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디지털 홍보 서포터즈 세온에 대하여 궁금한 점을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저희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학교를 홍보하고 있을 테니까요. 세명대학교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